네, 지난 11일 상장한 해피제과식품의 선전으로 공모주 투자가 한층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해피제과 주가는 최근 3거래일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대비 200% 넘게 뛰어오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호텔롯데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규모 기업을 포함해 110여 곳의 기업 공개가 올해 안에 예정돼 있어 사상 최대의 공모주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공모주 시장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공모주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이 공모주가 참 인기라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종목은 15개이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증거금을 합친 것만 해도 약 27조 원으로 몰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7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용평 리조트는 17, 18일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 청약 증거금으로만 약 2조 7,482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291대 1에 달했습니다. 공모주 펀드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부터 지난 20일까지 115개 공모주 펀드에 3,01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조 7,854억 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공모주 펀드는 지난 3월에만 2천억 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이번 달에도 해태제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5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투자 열기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뭐죠?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최근 상장한 해태제과 식품의 흥행이 급격한 오름세가 투자를 주저하던 사람들까지 공모주 시장으로 이끌어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15,100원으로 상장된 해태제과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현재 30%인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지난 17일에는 6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단기급 등으로 차익을 보려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42,200원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공모가의 3배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상품이 성과가 좋지 않아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가운데 공모주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인기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태제과를 포함해 올해 상장한 14개 새내기 주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30.4% 올랐습니다. 공모주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도 0.6%로 마이너스 2.24%를 기록한 국내 주식형 펀드보다 높았습니다. 네, 해태제과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대기업들도 잇따라 상장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모주 시장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호텔 롯데는 다음 달 29일 상장합니다. 공모 물량은 4,785만 5천 주이며 희망 공모가는 9만 7천에서 12만 원입니다. 공모가가 12만 원으로 정해지면 공모 금액이 약 5조 7,426억 원에 달해서 현재 4조 8,881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뛰어넘게 됩니다. 시가총액이 1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의 바이오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9일 한국투자증권과 시티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IPO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게임회사 넷마블 게임즈도 연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소형 건설 장비 회사 두산 밥캣, 바이오 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헬스케어 등도 하반기에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공모주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생길 텐데, 이 공모주 투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거래소는 올해 신규 상장이 130여 개로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미 110여 개의 상장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장과 동시에 하락하는 새내기 주도 적지 않다며 공모주 투자에 나설 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의 재무 상태나 전망 등을 사전에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인기 있는 공모주의 경우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극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아닌 공모주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도 대안이 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이 공모주 시장, 인기 요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